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월 28일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. 금융당국의 압박과 채권시장 안정으로 지난달 은행권의 대출금리와 수신금리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하지만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내리면서 예대금리 차는 약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. 첫 소식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달 예금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전달보다 0.1%포인트 내린 5.46%였습니다. 특히 가계대출은 20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.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와 은행채 등 지표금리 안정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하락했습니다. 같은 기간 예적금 등 수신금리는 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. 금융당국의 금리 인상자재 압박 속에 전달보다 0.39%포인트나 하락한 3.83%를 나타냈습니다. 은행 간 그 수신 경쟁이 완화된 부분이 있고요. 시장 금리가 하락한 부분이 수신 금리 하락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. 이에 따라 예대금리 차는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.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 차는 전달보다 0.29%포인트나 커지면서 한 달 만에 다시 확대로 전환됐습니다. 잔액 기준 예대금리 차도 0.03%포인트 더 벌어졌습니다. 2013년 6월 이후 9년 7개월 만에 최대입니다.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이 여전한 가운데 대출과 수신금리는 모두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미국발 채권시장 변동성은 변수입니다. 미국을 중심으로 조금 더 긴축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 번 더 인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논란이 많은 상황이어서 금리가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. 채권금리 상승은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도 끌어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.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한 추가금리 인상의 여지를 둔 가운데 영끌족이 안심하긴 아직 일러 보입니다. SBS 비즈 김상훈입니다.